애니몰로 TV. 자, 아까 소개 잠시 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저는 구피도사 누굽니다 합니까? 소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구피도사 네. 단테리굽이라고 합니다. 구도 단테리우님. 오셨습니다. 뒤지게 모를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입문편이고요. 네. 1번 질문입니다. 네. 자, 구피 암수구군, 그리고 짝짓기 어떻게 하죠? 너무 입문인가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있죠. 그래요? 네이버 지식이 나오시면 네. 이런 질문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암수구군은, 이 수컷의 고노포디움으로, 이제 생식기로, 길게 나와 있으니까 수컷들은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딱 보면은 수컷이 이뻐요. 네, 수컷이 꼬리각도 크고 이쁩니다. 몸통도 색이 있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네. 생식기가 있는 게 수컷이다. 네네. 없는 게 암컷. 그죠. 사람이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네. 짝짓기는 어떻게 해요? 짝짓기는 뭐 모르겠어요. 지들이 뭐 스치면서 뭐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수컷이 암컷을 따라다니는. 네네네. 네.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하루 종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암컷이 괴롭힘을 엄청 시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수컷보다 암컷 수가 많아야겠네요. 저는 보통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암컷, 이제 수컷이 많을 경우에는 한 마리 암컷에 막 여러 마리 수컷이 달려들면은 애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한 2:1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수컷? 암컷 두 마리에 수컷 한 마리. 암컷이 더 많게. 네. 근데 이게 또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가 더 힘들죠. 네, 힘듭니다. 그래서 수컷이 너무 많지만 않으면 된다. 네.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구피를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원령, 나이가 있어요. 개월수. 네네. 구피를 분양받으실 때는 한 3개월령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갓 3개월에 접어뒀는데. 아까 백도사 SS급 정도. 네, 나이. 저거에서 조금 더 크거나, 한 저 정도가 딱 좋습니다. 수컷이 꼬리가 좀 작더라도. 네네. 네. 이게 구피를 또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꼬리각이 크고, 네. 이런 애들이 이제 당연히 이쁘지. 아, 죄송합니다. 네. 이쁘니까. 네네. 이쁘니까 이제 저런 애들을 하시는데, 네. 저 친구들은 이제 개월수가 어느 정도 찼고, 늙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런 애들보다, 3개월령, 요 정도 애들이 아직 뭐 도살이 작고, 뭐, 테일이 작아도, 그, 구피 또, 크는 맛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이 변화되는 모습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개월령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인데,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도 질문 드리는 건데, 네. 대부분 오시면 저게 커질 거라고 잘 예상을 못 하죠. 꼬리가 3개월령 보고 얘는 이런 구피일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죠 오히려 늙은 꼬리 큰 애를 원하시죠. 네네 같은 가격이라도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오히려 이제 저런 애들이 더 비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 뭔가 선에 버는 것 같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좀 구피 아시는 분들은 저 3개월령을 네네. 사신다. 맞습니다. 구피가 수명이 짧잖아요. 긴 편은 아니죠. 보다는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네. 오래 키우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애들은 꼬리가 크고 해도 생식 능력이 떨어질 거고. 그죠. 네. 우선 쫓아가지 못하니까. 꼬리도 크고 하니까. 네. 그러면 3개월령을 꼭 사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족관에 가서 네. 구피 사러 와서, 이거 몇 개월령이에요? 물어보면 실례예요? 아니요, 실례 아니죠. 구피는 네. 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입문자분들께서는 구피 사러 가시면, 좀 작고 젊은 개체가 맞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끼를 잡아먹는 구피와 잡아먹지 않는 구피가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카니발리즘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이제 알비노 애들은 거의 뭐 취업 파티하듯이 네. 구분을 분리를 안 해주면 네네네. 눈깔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카니발리즘이 없는 애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다 검은 눈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걔네들도 이제 아무리 이제 새끼를 안 먹는다 그래도, 네. 근데 뭐 가끔가다 이제 뭐 놀래갖고 뭐 먹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확실히 알비노보다는 현저하게. 맞다. 네, 그게. 네. 자, 맞아요. 그럼 각각 원픽을 해보죠. 가장 잘 먹는 종, 가장 안 먹는 종,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험상.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안 먹는 종이 이제 풀글벨.
폴레드 글라스 벨링. 아, 예. 네. 네. 얘네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제일 이제 카니발리즘이 없는 애들로 이제 꼽는 중에 하나고요. 네. 잘 먹는 애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알비노는 그냥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알비노는 잘 먹는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가? 번식이 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아, 아니요. 장난입니다. 예. 네. 구피 밥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구피 밥은, 네. 솔직히 이거는 뭐 개체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딱 준다는 어렵고, 네. 이제 이거는 해보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되게 소량씩 1, 2분 안에 먹을 수 있을 정도 줘보고 너무 빨리 먹는다 하면은 조금 더 주고 먹는 속도 순식간이면 좀 더 주고 그죠 조금 느려지면?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애들이 안 먹고서 있다 보면은 그 사료가 금방 부패를 해요 네 그리고 여과기가 도니까 네. 저 스펀지 사이에 이제 껴서 부패를 하고 그러면 또 물게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소량씩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물 깨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먹이 단순한 먹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구피와 물갈이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거 물갈이도 솔직히 진짜 뭐 정답은 없는데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똥을 빼주면서 한 자연스럽게 한 20, 30%가 빠지거든요. 네네. 네. 과밀인 어항들은 자주 많이씩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뭐 횟수 이런 거보다는 일정한 주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일 30%나 네네네 뭐 일주일에 한번 30%나 네네네 또 똑같이 주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언제는 뭐 얼마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 다음 질문인데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수할 때. 환수할 때? 네, 환수할 때 이제 온도 쇼크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도 쇼크 먹으면 대표적 증상이 꼬리 접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애들이 하다 보면 꼬리를 안 접더라도 환수를 하고 애들 눈을 보시면은 눈이 좀 까맣게 동공이 이제 확장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동공 확장. 네, 눈이 이제 좀 시커멓게. 네, 그렇게 됩니다. 구피 잘 키우는 팁 몇 가지가 있다면? 구피를 잘 키우는 사람들은 관찰을 잘 하고, 매일 관찰을 하니까 이제 아픈 애들도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구피를 잘 키운 팁은 관찰이다. 네. 제일 큰 게 관찰. 네, 저는 관찰인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예요? 솔직히 이제 바늘꼬리나, 꼬리 녹음이 이제 많이 오거든요. 갈라짐. 네네네. 올 때 치료도 하지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비타민이나 뭐 생균제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밥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그러면 네. 갈라짐이나 이런 배마름이 좀 덜한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네 확실히 많이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보통 동물약국 같은데 동물약국이죠? 네. 옴니코어산트나요? 옴니코산 맞습니다. 아, 네네네네. 찍었습니다. 옴니코산으로 네. 약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약 밥에 묻혀주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밥에 옴니코산을 좀 한 번씩 묻혀서 구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네. 구피. 네. 부화통에 대체 언제 넣으면 될까요? 솔직히 이제 출산 전조 증상이 어항 벽면을 이제 애들이 타고 다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던가 아니면 이제 어디 구석에 짱박혀 있어요. 배가 어느 정도 빵빵한 애들이어야겠죠. 근데 그런 애들을 보시면은 똥꼬 가기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니은자로. 아 니은자. 네네네. 네. 그런 애들을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아 그렇다고 뭐 바로 낳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산란관이 또 열려야 되고 하지만 그쯤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유심히 보시다가 넣어주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뭐 한 하루 이틀 지나고서도 출산을 안 하면 우선 산모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잠깐 뭐 하루 정도 빼 놓으셨다가 다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루 이틀 정도 네. 안 나오면 다시 본왕으로 넣어라. 네. 사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본왕에 갑자기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많이 당하죠. 네네네. 좋습니다. 자. 구피가 네. 보통 출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반나절 정도?
반면은 네 충분히 다 낫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더 오래 안 낫는 애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낫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은 것 같아도 그냥 하루 정도는 그대로 놔두시면서 산후조리 차원에서 그 안에서 이제 혼자 독식할 수 있게 네. 생구 같은 거를 먹여주면서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출산도 하고 네. 몸도 케어도 하고. 그죠. 좋습니다. 자,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구피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구피가 진짜 안 된다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구피. 아, 있죠. 뭐예요? 텐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로 네. 거짓말 아니고 저거를 한 1년 이상을 키웠는데 네. 장병 뭐 하나, 뭐 바늘꼬리 이런 거 한 번도 왔던 적이 없어요. 네. 친구들은 진짜 건강해요. 잘 키우니까 봐봐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번식이 잘 되니까. 네네. 아무튼 저 친구를 데려가서 망했다 하면은 거의 뭐 구피를 접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건강한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것도 죽이면 포기해라 이건가요? 아,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단테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팬더 구피도 죽이면 오시는 걸로. 네, 구피 접으세요. 아, 네. 자, 마지막 입문편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구피에게 네. 개인 집에서 가장 적절한 어항 크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제가 해본 바로는 네. 30배럭 요 사이즈. 304545. 네네네. 네. 요 사이즈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물량도 그렇고, 여과기를 넣었을 때도, 뭐 크거나 작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저는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304545 사이즈. 네네네. 여러분들, 이거 돌린 모습을 생각하시면, 453045 거든요. 453045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반에 맞추시거나 가로로 보시면 똑같은 사이즈니까, 맞습니다. 개인 집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사이즈가 제일 낫다. 네. 이거 한 80L 되나요? 60L? 60L 정도 됩니다. 아, 60454의 반이니까. 네. 60454가 120L니까, 네, 네, 네. 30454는 60L. 네. 아, 정도 되겠네요. 찍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는 고급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아, 이거 해야 되나요? 애니멀로우 TV.